예, 안녕하세요. 김농부입니다. 예, 엄청 높네요, 날씨. 예, 완전히. 뭐, 사우나 가도 이렇게 덥진 않겠네요. 요거 지금 21일 차된 애들이고요. 예, 다 컸습니다. 지금 흑파로 내는 거는 아무 문제 없고, 예, 흑파로 내기 딱 좋은 사이즈죠. 근데 저는 이제 깜파이즈로 하다 보니까 지금 21일 차인데, 한, 3일? 3, 4일 정도 더 있다가 이제 수확해야 될것 같아요. 거의 이제 24일, 23, 4일에 수확하는 게 거의 이제 자리 잡은 것 같아요. 지금 너무 뜨거워갖고, 지금 너무 뜨거워가지고, 예, 지금 온도계 있는 데서 확인해 봤더니 47.3도 찍혔더라고요. 예. 근데 이게 너무 뜨거운 게, 키울 수는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. 그래갖고, 뭐,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제 햇빛 보게 해주느냐고, 햇빛을 봐야지 이렇게 두께도 잘 나오고, 그리고 이제 무게도 잘 나갑니다. 그래가지고, 이제 최대한 이제 햇빛 보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온도 많이 나가도 여기 나간 친구는 이건 이제 벌레 먹은 것 같아요. 예, 약하기도 하고요. 워낙 약하기도 한것 같고 군데군데 이제 몇 개씩 있습니다. 저런 애들이. 예, 여기도 그러네요. 예, 지금 이제 저쪽에 하나 있었고 여기에 하나 있고. 근데 이런 애들도 솔직히 그늘에서 크면은 끝은 안 나가요. 근데 이제 두께가 안 나오죠. 무게도 안 나가고. 이게 똑같은 뿌리 갖다가 이제 한 가닥씩 갖다가 이제 무게 재봐도 차이가 확 납니다. 이거 이제 종구선질이 덜 돼가지고. 아이고, 다쳤네. 너무 이쁘게 잘 컸고요. 예, 지금 뭐 온도 좀 떨어뜨리려고 별의별 짓다 하는데, 왜냐면은 지금 상태도 굉장히 마음에 들긴 하는데 이제 욕심이죠. 계속 이제 조금 더 좋은 품질로, 뭐 이왕이면 이제 조금 더 두껍게 이제 하고 싶어가지고, 이게 두께 조금씩 늘어날 때마다 수확량 자체가 이제 확 틀려지니까요. 어차피 이제 키로로 무게로 달아서 이제 묶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무게 나가게 이제 하는 게 좋고요. 예, 요거 봐가지고 요거는 이제, 예, 앞쪽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중간에 보니까 이제 많이들 컸네요. 이제 며칠 있다 하려고 했는데 한 하루 이틀만 있다가 작업 시작해도 될것 같습니다. 이거 풀을, 그리고 이건 딸기 배드에다 심은 건데, 이게 딸기 배드 폭이, 상토 폭이 이제, 팔을 웬만하면 안 건드려줘야 되는데, 이렇게 한뼘 정도 돼요. 한 22cm? 예, 한그 정도 되거든요. 거기다가 이제 4줄 들어갔어요. 점적 호수를 가운데로 몰아놓고, 이거 지금 2줄 깔린 거 영상 보시고, 꼭 2줄 깔아야 되냐고 이제 물어보시는데, 이건 그냥 딸기 할때 2줄 깔았던 거라도 그냥 쓰는 거고요. 한줄 깔아도 상관없습니다. 저쪽 채소 배드에서 크는 애들은, 이제 점적구슬 하나에 세 개씩 이제 커버해요. 예, 그래서 뭐 괜찮습니다. 이제 한 줄만 깔아도 괜찮으시고요. 근데 딸기 하시는 분들 대부분 두줄 까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저도 그렇게 했었고, 예, 딸기 하시는 농가에서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지금 이쪽은 이제 몇개 줄줄이 한 80cm 거리 동안, 아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좀 많이 탔는데, 예, 뭐, 정확합니다. 이거 탄 자리는 이거, 펜코일 밑에, 예. 이거 지금 펜코일 지금 물이 뚝뚝 떨어지죠? 이게 지금 이제 그 펜코일에다가 지하수 돌려갖고 찬바람 불게 하는 거거든요. 예, 이것도 각도 좀 잡아주면 좋은데, 요 밑에야, 바로 밑에는 항상 좀 탑니다. 예. 예, 뭐 어쩔 수 없고요. 조금씩 타는 거는. 요거는 이제 변기 있는 애들이죠. 예, 요런 건 빨리 뽑아주는 게 좋고요. 종구 쪽에 많이 물렀을 거예요. 네, 냄새도 이제 안 좋은 냄새 나고요.
예, 이쁘게 잘 컸고, 올해도 그래도 이래저래 조금 이제 속상한 일도 많고 했는데, 이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. 예, 파만 키워놓고 나면은 이제 모든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. 예, 너무 이쁘게 잘 컸고요. 자, 저쪽에 한번 이제 이번에 새로 심고 있는 거, 그리고 수확하는 쪽 한번 볼게요. 예, 여기 보시면은, 아이고, 엄청 덥네요.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예. 여기 보시면은, 다 수확 끝나고 이제 여기는 얼마 안 남은 동이거든요. 요렇게 이제 요쪽은 이제 다 수확했고, 요쪽에 이제 조금씩 이제 거의 이제 얼마 안 남았죠. 예. 근데 지금 제가, 웬만해서는 이렇게 안 하는데, 예. 뽑으면서 뒤에는 지금 심고 있습니다. 예. 뒤에는 이제 막 싹트고 있죠. 심어가지고. 이쪽도 이제 가까이서 보면 다싹 났죠. 예, 심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쪽에 이제 하우스 몇동또 물채고 하니까 심을 데가 없어갖고 이쪽 거 이제 급하게 막다 뽑아냈어요. 심으려고. 그러고 그래도 이제 종구들이 너무 이제 오래 묵히면은 이제 상하니까 계속 비 오고 하던 참에 이제 습기도 많이 먹은 상태에서 이제 오래 두면 상하니까 그냥 막 따라오면서 심고 있습니다. 앞에서 뽑고 뒤에서 심고 여기 이게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맞습니다. 근데 앞잡기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저 남아있는 애들 얘네들한테 병충해가 없었으면은 바로 이어서 심으셔도 괜찮아요. 예 그리고 뭐 병은 크게 이제 여름에는 고온기에는 병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벌레만 좀 신경 쓰시면 돼요. 예. 나머지 칠애기들은 빨리 흙파로 뽑아내고 보기도 안 좋고 하니까 예, 얼른 이쪽도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파 심어야 될것 같아요. 이게 급하게 심어서 그런가 이쪽은 종구 손질이 하나도 안 돼갖고 심어가지고 예, 정신이 없어요. 요거 예, 요런 식으로 꼭지를 단은 아니더라도 요 정도까지는 잘라줬어야 되는데 예. 제대로 이렇게 옆으로 못 터지고 있죠. 저런 건 이제 새끼치기도 어렵고 나중에 새끼 쳐도 수확하시기 돼 갖고 쳐가지고 조금 많이 효율이 떨어지죠. 원래 요렇게 이제 새끼를 여러 개 치면서 올라와야 되는데 요렇게 이제 주둥이가 딱 걸려 있으면은 제대로 터치지를 못해요. 예,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씨앗은 썩히지 않고 열심히 심어가면서 예, 있습니다. 예. 그래도 이게 덜 컸다 싶을 때 수확을 시작했는데 그래도 수익이 꽤 많이 나왔어요. 저기 가격은 좀 아쉬웠죠. 이번에 경매시장으로 뺐어야 되는데 예, 납품하기로 약속한 대로 빼가지고 네 그래갖고 지금 이 친구들은 23,000원 예, 그 정도 받고서 이제 키로당 23,000원 받고 다 나갔고요. 경매시장은 뭐한 3만원도 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뭐 아쉬워도 이렇게 이제 안정적으로 뺄수 있는 거래처 갖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뭐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이니까요. 예. 요쪽은 이제 심은 지한 일주일 예, 8, 9일 된것 같아요. 예, 그 정도 된 거고요. 아주 뜨거워가지고 고생 엄청 하는데 그래도 잘 커지고 있습니다. 예. 뭐 무난하게 잘 크고 있고요. 보죠. 요것도 지금 예, 잎사귀 한 장이 나갔죠. 이게 지금 요거는 이제 얘네들이 먼저 나와 있던 잎사귀들이에요. 원래 잎손질을 잘 해주고서는 이제 심었어야 되는데 끊어가지고 두면은 그래도 자라면 상품성 있게 크고 뭐 아니면 뭐 예, 뭐 많은 이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니까요. 이거 지금 점적 호수가 하얀색이라서 아주 파랗게 익기가 예, 보기 좋네요. 자, 여기 보면은 여기는 색깔도 훨씬 진하고 애들이 두툼하고 이제 생육도 좋거든요. 이게 지금 보면 흙 색깔이 틀려요. 예, 이쪽은 잘 마르는 쪽이고 이쪽은 이제 습을 많이 먹고 있는 자리거든요. 이쪽이 물론 이제 습 많이 먹고 있는 쪽이 과습 문제로 이렇게 종구가 안 좋으면은 잘 죽습니다. 이렇게
중구가 이미 다, 여기도 다 물렀죠. 예. 근데 잘 크기는 과습된 쪽이 잘 커요.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하게 과습하고 적당히 과습하고 그 경계를 잘 맞춰주시면은, 예, 이렇게 잘 큽니다. 예. 뭐 얘네들이 못큰건 아니고 얘네들도 잘 컸고요. 지금 이게 속상한 게, 여기 일하는 친구들이 일을 너무 못해가지고 빨리 하라고 소리를 한번 쳐놨더니 듬성듬성 심어놨어요. 예. 어쩐 일, 저렇게 빨리 할수 있는데 이게 화내니까 인제서 좀 빨리 하는구먼 그랬더니, 그리고 나중에 밭에 들어가 봤더니 띄엄띄엄 심어가지고, 예, 여기는 제가 원래 5cm 기준으로 심는데 여기는 그 10cm 이상으로 심었죠. 예. 소리 지르고 그러고 하면 안 됩니다.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소리 지르면 안 되죠. 예. 다 이렇게 돌아옵니다. 촘촘하게 심으시는 게 좋아요. 이 더울 때는 지금 새끼를 많이 쳤는데 이게 그래도 그렇게 붙여놔도 그렇게 엉키진 않습니다. 얘네들 지금 많이 친 애들이 한 7개 쳤고요, 새끼. 대부분이 이제 서너 가닥씩밖에 안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바짝 붙여서 심어도 서로 간섭을 안 해가지고 괜찮습니다. 예. 숨차갖고, 예, 오늘 이런저런 얘기하려고 들어왔는데, 간단하게 하고 다음에 좀 시원할 때좀 들어와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